10월 표준 노트북 한상 컴퓨터 X44 보스몬스터 울트라를 소개합니다. 본체는 고급스러운 메탈 디자인으로 16.3mm의 얇은 두께와 1.7kg의 가벼운 무게로 슬림한 외관을 자랑하며 지문이 잘 묻지 않아 깔끔한 느낌과 스크래치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상 컴퓨터 X44 보스몬스터 울트라의 화면 크기는 14인치로 1920x1080 FHD MVA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해 넓은 시야각과 풍부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프로세서는 4세대 쿼드코어 프로세서인 인텔 i7-4750HQ를 탑재해 이전 세대에 비해 개선된 효율적인 전력관리와 탁월한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프로 HD 5200의 내장 그래픽으로 기존 대비 더 높은 대역 처리가 가능하며 배터리와 그래픽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또한 초고속 EDRA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상 컴퓨터 X44 보스몬스터 울트라는 인텔과 공동 개발한 인텔 하이퍼베릭 듀얼 쿨링 시스템을 장착해 게이밍 노트북의 높은 발열을 획기적으로 제어해 내구성까지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메모리는 DDR8GB를 탑재했고 mSATA 128GB SSD를 장착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HD 1.0M 웹캠은 어두운 공간에서도 사진과 영상을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이외에도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는 블루투스 4.0과 802.11n 규격의 무선랜 기술을 탑재해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상 컴퓨터 X44 보스몬스터 울트라는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해 뛰어난 확장을 보여주는데요. HDMI 포트, USB 3.0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등을 지원해 사용자들에게 높은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4세대 핫셀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으로 돌아온 10월 표준 노트북 한상 컴퓨터 X44 보스몬스터 울트라를 살펴봤는데요. 고성능, 고사양의 울트라북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유저분들에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11월 표준 노트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